이런 애들은 문제가 있는데. 딱 봐도 힘들어. 힘들 것 같아. 제 말을 안 듣게 생겼어요, 얘. 몰랐었는데? 우와. 애기. 지금도, 아니도. 딱 봐도 말 안 듣게 생겼잖아. 잘 안 해. 저, 뭐냐. 그어서 올라온 거. 본보기 아니에요? 아니야? 누구예요? 현수. 응? 김현수 선수. 현수. 현수요. 현수요. 야, 현수요. 현수요. 내야지. 유빈이는 이제 초등학교 가야 돼. 오, 내 문복이 형이야? 네. 기억나세요? 내가 어떻게 나와? 어떻게 되지? 엄청기네. 야, 홍창기는 어릴 때랑 지금 똑같이 어, 군번이 형이다. 와, 군번이 형 똑같이 생겼네. 왜요, 왜요? 이민호. 왜요? 봐봐, 홍창은 자세가 개구쩍 보이지 않아? 사진 찍자면 된 건데 혼자만 좀 움직였잖아. 이런 애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이야. 분명히 나 엄청 살이 쪄. 강남에 살이 많이 빠진 거네. 고령이 이때도 쑥스럽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됐습니다. 어릴 때 조용했는데 지금이랑 모르는 때서 그런 거 아니야? 허가면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 뭐라고? 그렇지! 맞습니다. 뭐라고 했나? 그렇지, 누군지 맞춰보세요. 김용희. 옆에 사진도 있어요. 누구예요? 그 오른쪽이 문보경 선수. 아, 아 닮았네. 강남이 아니네? 맞아요. 제가 진짜 어릴 때 진짜 별난거든요. 네, 얌전히 부모님을 봤어요. 아니에요. 말 안 들었을 것 같아. 기억긴 한데 말 안 들었을 것 같아. 확실히 눈에 띄네. 이거 한번 붙여보세요. 저요? 네. 저 완전히 그냥 가만히 나가. 나 딱 봐도 힘들어? 힘들 것 같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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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 나는 내 민호인다면 나하고 내 옆에 있을 때 복잡해. 네. 너무 복잡해. 힘들 것 같아. 정남이야. 지환이 형. 뭐냐? 창기 형. 눈치 있는데? 뭐예요? 윤석 선수. 시겨라. 아, 시겨라? 나 기능이 모르겠어. 본인 절친. 내 절친? 본인 좋아하는 동생. 오빠? 내가 뭐 하네. 민호 화이팅이네요. 잘 생겼다. 아, 종현이 형, 형 저 닮았어요. 신인 때 사진 찍어보니까 닮았더라고요. 같이 드래프트 잘 찍어보니까. 전 좀 사고를 많이 쳤어요. 어렸을 때 활발해가지고. 그냥 막 뛰어놀다가 막 넘어지고 약간 이런 거. 너? 아, 저 아니야. 저 동현이 형 있습니다. 제 말을 안 듣게 생겼어요, 얘. 그 다음에. 먹을 거 많이 달라 할 것 같아. 어. 좀 잘 먹게 생겼어요. 왜 죽어야 돼, 도대체?
이상한 거 봐. 해준 거지? 이상했는데 못 닦아. 이거 진짜 착한 후배인데 말썽 꾸러기 것 같아. 말 잘 안 듣고 막. 어렸어요? 아, 저는 뭐 부모님 말씀 항상 잘 들었죠. 스티커 얼굴 보였어요? 무조건 이거 무조건 이거 아 약간 힘들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살찌는 게 없어요 혼자. 아 뭐예요 이거 사진은 저 처음 잡으신 테스트인가? 아니 근데 해명할 게 있어요. 저 그 뭐냐 그거 저 올라온 거 저 LG 팬이었죠. 뼛속까지 LG요. 진짜 뼛속까지 엘린 출신. 엘린이 출신 엘린이라면서요. 아 이거 아버지가 이거 쓰신 건데 이거 진짜 오래 이거 본인은 아니다? 네 본인은 엘린이다? 네 맞습니다. 이거 뭐 타이밍이었어. 타이밍 그건 아니죠? 유준식이 팬이야? 누구요? 아 팬송은 너무 어른이다. 오른쪽. 아, 복형이네. 현수 형 이름 몰랐어, 그래? 우와, 왜 내가 못 뜯어? 인간만 보는 거야. 이건 또 왜요? 예? 네? 몰라서 그래. 저요? 아, 저 같은 아들이 예금득해줘. 이분, 아, 이분 누구요? 우석 선수. 우석이요? 네. 우석같이 안 생겼네? 우석을 너무 했다, 이거. 그렇지, 우석이 안 좋아. 저희 보여줄 게 있어요. 뭐야? 저희 인스타로 온 건데. 네. 아, 왔어요? 네. 아, 아저씨구나, 내가 이제. 은유. 고마워. 고마운 것 같아요. 계속 편집할 수 있게 잘할게. 화이팅. 저 사진 보고 그런 거죠? 어렸을 때 그런 거. 나도 있어. 딱 봐도 말 안 듣게 했잖아. 이게 누가 그런 걸 했어요? 와 현수 너 아니야? 맞아 진짜로 지금이랑 똑같으면 키우기 힘들 것 같아. 말 안 들어가지고. 저요? 어렸을 때는 얌전했던 것 같아. 이민아 이민아 왜 막혔어요? 잘 안 해. 잘했다. 이유 말해줘. 전 유동자. 왜요 이유? 저는 진짜 현실이에요. 뭐 말 안 듣고 이런 거는 키우면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인데 없는 걸로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거 엄청 많이 먹어. 그걸 이유 하나? 분유, 뭐 기저귀 막 이런 거 많이 먹고 많이 싸고 이럴 것 같아요. 정말. 야 까불까불해요. 저? 저 분혁이. 싹보면 어렸을 때도 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저요? 어렸을 때. 저 말 잘 들었죠, 어렸을 때. 지금 똑같이. I got translating app. What is? Okay. What do you want? 영수? 어머! Hi, 영수. Thank you. 소감 얘기하고 가요. 소감 얘기해. 아직 안 끝났어.
진짜 안 들었어. 미노?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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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뭐예요? 누가 아는 거 봐. 이게 뭐예요? 투수예요. 투수? 네. 저는 저는 소득이 없는데 저는 민호. 민호는 지금도 많이도 그게 성적이 있었어. 성적이 있었어. 아니 너 성적이 없어. 누가 아니죠? 오, 나 못할 것 같은데. 그래요? 여기 있네. 여기 여기. 혹시 안 하는 줄 알고. 야, 내 사진 이게 너야? 문보영 구린이 시절. 아니야, 진짜. 그게 이간질이에요, 그게 진짜. 어렸을 때 표정이 좀 멋있었어요. 수영 중 7번 타자 저 X 시절. 이것도 이건데 그거 그 사진 있잖아요. 저 이거 찾아내는 게 제일 신기해요. 저 이제 진짜 해명할 수 있는 게 첫 야구 공개 HT상 문대 사진 경기였는데 그때 선발인 최현호 그 지금 저희 선배님이고 이제 최동수 코치님도 계실 때고 그때 제가 그때 직관을 갔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엘린이 팬이었는데 아버지는 두산 팬이고 LG 최신 맞습니다. 진짜 그때 정재복 선배님이나 최원호 선배님 그리고 최동수 코치님 그때 계실 때 그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면은 엘리 맞잖아요. 그냥 밥 먹고 있었는데 동시에 이탄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 봤는데 얼마 더 오래 유동 선수가 했는데 아빠 야 김윤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김윤선 현수형이어가지고 바로 사진 찍고 사인 받고 그랬죠. 얘 얘도 엘린이요. 제 친구인데 지금 여기 야구를 다니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이거 응원하러 다닌다는데. 아 뭐를? 진짜 그쵸 지난 날에? 지우고 싶네 저거. 아 아빠한테 얘기했거든요 저거. 어떤 어디 있는 거냐고. 저기도 모른다고. 아 이렇게 봤을 때 저걸 못 찾아요? 이거야 아니다 높다 싶은 친구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뭐야?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봐도 보이는 거지. 얼굴에 장난기가 아직 나 결혼 안 해서 아직 없지만 잘 가. 얘들아 뭔가 누가 한 번 더 쉽지 않아. 안녕하세요. 저는 나 가장 웃을 것 같은 분이죠? 다들 유튜브 지현이 형 창국이 형 은영이 형 강남이 형 이게 진짜 누구야 이거 진짜 현수요? 현수요? 아 현수형인 줄 봐요. 현수형 아니면 민호? 뭐 형이? 셋? 저요? 전 조용히 있어요. 울지도 않아. 학교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해가 안 가요. 아, 사진 보면 솔직히 이해가 가는데 본인이랑 똑같은 아들 나오면 어쩔 것 같아요. 많이 힘들겠다. 여러 가지로 되게 엄마가 힘들게 많이 하고 머리가 막 많이 다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소파 위에 있다가 장난치다가 떨어졌는데 소파 그 이 끝쪽에 원래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가 빵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산악 오토바이 타다가 어렸을 때 누나랑 타다가 떨어지고 그런 거 말고 없어요 저도. 생긴 거랑 다르게 그런 말 잘 들어요.